그래? 예, 알았어.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일단 그 보여드려야 돼. 요 세 분만 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이거 여기는 오늘 그 조옥수님이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당시 69세였고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한 대학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그리고 거기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셔가지고 5개월을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마침 주말에 외출을 나와가지고 저를 만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신발을 벗으시라 그러면은 2-3개월 안에 마비가 풀려내리실 것이다. 그 당시에 남편분 손을 잡고 그냥 쩔뚝쩔뚝하면서 나오신 거예요. 다행히 저를 만난 겁니다. 즉각 신발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맨발로 걸었어요. 자, 걷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간 매주 나오셨다가 결국은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고 나와서 잠깐 앞에 처음 자, 이 지금 사진이 맨발로 걷기 시작한 지 3주차입니다. 3주차. 그런데 지금 아직 얼굴은 막 퉁퉁 부어 계세요. 완전히 환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왼발에 마비되었던 발에서 쾅쾅 찰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허공에 차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걸은 지 3주 만에 발을 쾅쾅 차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자, 그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그다음. 자, 이때가 2개월째입니다. 완전히 얼굴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왼쪽 뺨, 왼쪽 목, 왼쪽 팔, 그리고 왼쪽 다리까지 마비가 계속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풀려내려왔습니다. 반신마비가 풀려내려왔습니다. 5개월, 6개월을 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던 발이 맨발 걷기 두 달 만에 마비가 풀려내리신 겁니다. 자, 이거는 11개월째입니다. 약 1년 후입니다. 자, 이분이 이때 대학병원에 당초 처음 가서 저 치료받고 했던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난 이야기를 잠깐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들어주시죠. 안 들리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원래 76kg 나갔던 몸이 61kg로 15kg가 지금 빠졌고요. 15kg 빠진 거네. 야, 이 맨발 걷기의 위력이라는 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몸의 전 기능이, 생리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젊어지시고 건강해지신 그런 최고의 사례가 된 겁니다. 그거를 어제 건국대 그 뇌졸중 전문 선생님 성함이 됐어요. 앞에는 지금 저 조준 선생님께서 자, 이 대학병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났더니 수십 년 뇌졸중 환자 치유 사례에 조옥순님과 같은 사례가 없었다. 최고다. 최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젊어졌다. 이뻐졌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한번 반신마비가 되면은 거의 풀려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맨발로 걸으시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조옥수님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옥수님 쪽으로 가까이 오시죠. 다시 켜졌구나. 예, 됐습니다. 자, 어제 병원 다녀오셨다고요? 네. 아,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처음에는 휠체어만 타고 다니실 거다. 휠체어만 타고 다니면 다행이다. 그렇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아진 거는 딱 이제 다리가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못 봤대요. 아. 혈색도 좋아지고 너무너무 이뻐졌다. 아, 이뻐졌다. 아, 자세도 발라졌다. 이제 정상 다 돼간다. 아. 내가 이제 팔에 막 벗겨서 그러더니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졌다. 아. 아, 선생님이 박수도 쳐주시고. 네, 너무너무 최고라고,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아. 다 해가는 기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자.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지금도 우리가 매일 이게 길을 다녀보면은 완전히 지팡이 짚고 어렵게 가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전부 다 신발 신고 맨발로 걸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금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맨발로 걷게 해서 조국수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마비가 다 풀려내리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조국수님처럼 이렇게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이뻐지고 체중은 10여 킬로가 빠지고 그리고 혈압도 105, 60, 170, 80까지 갔던 분이 110으로 정상이 되고 혈당 마찬가지. 약 안 드시고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왼발 걷기는 이렇게 우리 조물주의 설계도는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보물지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걸 찾을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우리